같이 입어요. 저보고 안녕하세요. 그런 것 같아. 멋지세요. 자, 이 시간에는 당뇨병에 대하여. 자, 잠깐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를 하나 그리죠. 세포막, 그 다음에 세포핵, 그 다음에 세포핵 안에 뭐예요? 염색체. 염색체 안에 뭐가 있어요? 염색체 안에 유전자. 유전자는 실뭉치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 유전자. 여러 유전자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런 것들, 뭐예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데요? 예? 미토콘드리아는 엔진이에요. 자동차 엔진으로서, 엔진에서 생산해내는 게 뭐예요? 에너지지. 어떻게? 휘발유를 태우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세포라는 자동차의 엔진은 이 미토콘드리아예요. 우리 몸에, 사람 몸에 전기가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람 몸에 전기가 통하는 이유는 사람 몸에서 우리가 화력 발전 같은 거 있잖아요. 화력 발전 뭐 태워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에서 태워서 전기를 만들어내요. 그게 발전소예요. 자, 전기를 만들어내요. 그 자동차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럼 전기가 생산이 돼. 그럼 뭐를 태우냐 하면 우리 몸에서는 휘발유를 태울 수도 없고 그 가장 우리 세포라는 자동차가 즐겨 태우는 연료가 당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데 당인데 당의 종류가 여러 종류예요. 뭐 포도당, 과당, 유당 뭐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우리 사람의 세포에서 제일 좋아하는 연료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그 포도당이 그 포도 맛이 나는 것이 아닌데 왜 포도당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과일이 달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포도당의 맛은 어떤 맛이 나냐고 하면은 덜적지근해. 뭐 맛 같냐면 식혜야. 예, 그 식혜가 딱 포도당 맛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당이 바로 포도당이에요. 그러니까 식혜에서 나오는 식혜의 당분은 그는 어디에 있는 당분이에요? 쌀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쌀은 전부 다 뭐예요? 전분이에요. 전분. 그래서 전분을 잘게 쪼개면 포도당이 나와. 그래서 그 전분을 구성하고 있는 전분, 영어로 하면 starch라고 그러죠. 전분을 구성하고 있는 당은 다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당이 이제 어디로 들어와야 돼?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 당은 뭘 통해서 세포에
세포에 도달하게 돼요. 모세혈관. 그래서 이게 이제 모세혈관. 그래서 이 세포막과 모세혈관막이 딱 접촉하고 있으면서 그다음 그래서 여기 이제 까만색으로 점점점 하는 것을 이게 포도당이에요. 그냥 당이라고 합시다. 또는 혈당. 피 속에 있는 당이라고 해서 혈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 피 속에 또 있는 것이 이게 뭐예요? 적혈구. 적혈구는 뭐를 배달해요? 산소. 산소를 배달해요. 산소 O2. 자, 그래서 이제 혈당이 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이 산소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꼭 자동차 원리하고 같아요. 자동차가 가려면 움직이려면 달리려면 오늘 이제 한 3시간 달려야 되겠죠. 달리려면은 일단 휘발유가 기름이 제 차의 경우에는 디젤 기름이 엔진으로 가서 그 다음에 엔진에 뭐가 들어와야 돼? 산소가 와야 되고 달리면 산소는 저절로 들어오니까 산소들. 근데 기름하고 산소만 있다고 타는 거 아니죠? 그걸 태우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달리는 내내 네. 지금 일산까지 가야 되는데 달리는 내내 그 3시간 동안 엔진에 뭐가 들어와야 돼? 스파크가 들어와야지. 스파크. 치치치치치치치치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딱 차를 타고 시동을 딱 걸어주는 순간, 시동을 걸어주는 순간이라는 것은 뭐를 발생시키는 순간이다? 스파크. 그래서 요즘 이렇게 누르면 되잖아. 옛날 차는 이렇게 하면 치치치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치치치치치치 그게 스파크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기름이 타면서 전기를 생산해서 차가 간다고요. 그 시동을 딱 꺼버리면 스파크가 중단돼 버리죠. 그럼 차가 서버려. 꼭 같아요, 우리는. 근데 이제 여기 그래서 자 산소는 그냥 분자가 아주 작기 때문에 당분에 비하면 포도당에 비하면 산소는 그냥 스며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 갈 수 있는데 이 혈당은 화학적으로 분자가 더 크죠. 커서 스며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혈당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이런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요. 근데 이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열렸다가 닫혔다고 하냐면 여기에 스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조인종이라고 봅시다. 스위치에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피 속에 있는데
인슐린이 피 속에 있는 이유는 인슐린이 어디서 생산됐기 때문이에요? 췌장에서 생산돼요. 췌장에서 생산돼가지고 이 인슐린은 요거 누르려고, 요 초인종 누르려고 생산됐어. 그래서 췌장에는 인슐린을 생산하는 인슐린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이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인슐린이 생산이 되면 이 인슐린은 딱 여기 가서 붙어요. 붙으면 문이 쫙 열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혈당이 쫙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로 가. 자, 이제 이까지는 됐어.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가 와야 돼? 자, 이제 연료, 혈당 또는 휘발유 들어갔다 엔진에, 그 다음에 산소 들어와 있다. 이제 탈 준비가 딱 됐어, 그렇죠? 연소가 될 준비가 딱 됐어. 그 이제 뭐만 들어오면 돼? 스파크만 들어오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차는, 우리 여러분 타고 오신 차는 시동만 탁 걸어주면 시동 스파크를 탁 그때부터 타기 시작하잖아요. 요즘 이제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스파크 보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조용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딱,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혈당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는 자동차의 엔진은 이 미토콘드리아는 혈당을 태우기 때문에 이제 산소도 와야 되고 혈당도 여기 미토콘드리아 와야 되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뭐가 들어와야 돼? 스파크 쫙 들어와야 돼. 자, 그래서 그 스파크가 들어와서 이제 에너지가 생산이 돼.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돼. 그래서 이제 전기가 생산돼야 몸에 열도 나고, 힘도 나고,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사람을 딱 죽이려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 몸만 졸라버리면 돼. 왜? 숨 못 쉬게 하면 산소가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전기 생산이 안 돼. 그럼 전기 꺼져버려. 그럼 죽어요. 5분 만에. 참, 이게 완전히 기계적으로 딱 설계가 돼 있어. 그래서 몸에 병이 나고 낫고 하는 게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고 원리대로 되게 돼 있어. 어떤 이 원리대로 탁 실천만 해주면 돌아가기 시작한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뭐 당뇨병으로 오신 분이 한 분밖에 안 되지만은 여러분이 다른 병에 걸렸더라도 모든 병이 낫는 원리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똑같아요? 생기를 받으면 모든 유전자는 회복된다. 그래서 모든 병은 병명이 아무리 달라도 결국 모든 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 거니까.
유전자를 정상화시켜주면 모래병은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당뇨든 그게 알레르기든 그게 암이든 그게 우울증이든 뭐 상관없어. 다 생기만 들어오면 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제 여기서 이 스파크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생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기가 산소 공급이 안 돼도 누가 목을 졸라서 산소 공급이 안 돼도 5분 만에 죽고. 근데 산소 공급이 안 되게 목을 졸르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가 사슴을 잡았다. 어떻게 해요? 목을 탁 물잖아요. 목 물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 5분 기다리는 거예요. 응. 그럼 결국 사슴이 막 발버둥 치다가 기다리죠. 산소 부족은 5분 걸려요. 물 부족은 일주일 걸려. 일주일도 안 물 한 모금 다 먹고 일주일 가면 죽어버려. 왜? 왜 죽어버려? 생기가 안 와. 그래서 물 마시는 것도 생기를 받는 기본 여건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다 우리 몸은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 자, 근데, 이제 이 생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게? 공기는 산소는 5분 걸려. 물은 일주일 걸려. 근데 또 어떻게 하면 죽어? 밥 안 먹어도 죽어요. 며칠 걸리게? 한 달 내지? 한 두 달 전혀 안 먹으면? 죽어버려요. 왜? 태울 게 없어, 나중에는. 포도당이 들어와야지, 당분이. 못 태우면 결국은 아껴서 태우고 태우다가 못 태우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뉴 스타트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어떻게 잘 태우느냐를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태우려면 뭐가 와야 돼? 생기가 와야 돼. 자, 생기가 안 들어오면 얼마 만에 죽게? 그냥 까무러쳐요. 생기가 딱 막히면. 그걸 뭐라 그래요? 기절이라 그래요. 그만큼 생기가 철저히 우리가 살아있는데 중요하고 유전자가 활동하는데 중요하대. 생기가 딱 막혀버리면 딱 넘어가요. 그래서 생기가 다시 들어오면 살아나고, 누구처럼? 얼어 죽은 개구리처럼. 그렇죠. 생기가 들어오면 다시 살아나.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생기는 순식간에 그 생기는 매 순간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유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첫째, 생기,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음식,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뉴 스타트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생기. 그 다음에 두 번 뭐예요? 호흡, 공기야. 그 다음에 물 충분히 마시는 거지. 이렇게 딱, 이론이 딱 확실해야 돼. 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산삼 뭐 백년근이 뭐 5천만이라 한다 뭐 이런 그 생기 공기 물 이런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산삼은 한 평생 안 먹어도 안 죽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집으로 가셔도 주위 사람들이 뭐 좋은 거 있다. 그게 현혹되지 마세요. 뉴스타트를 하면 여러분들은 최고로 좋은 것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거를 딱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우리는 이 제일 중요한 생기도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공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줄도 모르고,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건 줄 모르고, 그냥 뭐 비싼 것만 찾아다니고, 그건 완전히 속은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 찾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래. 그 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고 댕겨요. 돈 벌라고. 여러분이 뭐 좋아지든지 안 지든지 상관없어. 이거 팔아서 돈만 벌면 돼.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도 그런 우리 몸에 특별히 무슨 좋은 게 있냐. 좋은 거는 뉴스타트에서 다 해. 예, 생기, 진선미, 사랑,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기, 물, 다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뉴 스타트 센터에서는 가게가 없어요, 가게. 예. 가게에서 뭐 파는 거? 뭐, 건강식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박스에 25만원 이래 쌓는 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참 현혹이 잘 돼요. 여긴 없어. 여기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까 책밖에 없다고. 옛날에는,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자꾸, 이게 그런 가게라도 있어가지고, 소위 뭐 건강식품 받아가지고, 팔면, 수입이 짭짤한데, 예, 그거 하자는 친구들이 있었어.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한 건강식품을 우리가 이런 거를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와. 여기에는 뭐가 들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상구 박사님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박스에다가 박사님 사진을 내고, 박사님이 밑에다가 이것은 건강에 좋다라고 몇 자만 써주시면 총 수입의 10%를 그 엄청 많아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박사 무슨 뭐 이런 거 뭐 쎄 별렸잖아 한국에서는. 근데 이제 누구 추천이 제일 쎄요. 그렇죠. 제일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아마 수십억 벌었을 거예요. 완전 그런 게 절대. 왜? 그 거짓말이니까. 돈 아무리 준다 그래도 좀, 아니, 뉴스타트 하면 생기를 받고, 그런 사람들도 물 마시라, 심호흡하라, 이런 소리 안 해. 이것만 먹으면 되는데, 그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이제 돈 벌기가 참 어려운 그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보람이 있어. 실제로 나니까 강의 듣고 신뢰하고 선택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은 승리해. 그래서 그럼 여러분, 그때 이제 당뇨병 환자들은 이 혈당이 너무 많아져. 왜 많아지게? 혈당은 어떻게 돼야 되는데?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야 되는데? 타야지. 그래서 혈당은 자꾸 소모가 돼야 돼. 타고 타면서 에너지를 생산해내야 돼. 그런데 당뇨병 환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혈당이 자꾸 쌓여 높아져. 왜 쌓여? 세포 속으로,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서 타지를 않는 병이 당뇨병이에요. 자, 타지 않는 병이다. 왜 안 타냐?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못 들어가서 못 탄다. 그러면 혈당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 여기 그려놨잖아요. 그려놨잖아.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가야 되는데 문이 열려야만 혈당이 들어가요. 그러면 당뇨병은 무슨 병이구나? 아하, 문이 안 열리는 병이구나. 그래서 문이 안 열리는 병이야. 그럼 문은 누가 여는데? 문은 인슐린이 열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의사들이 뭐라고 생각했냐고 하면, 아, 이 당뇨병은 문이 안 열리는구나. 그럼 문은 인슐린이 열어주는데, 그러면 당뇨병의 근본적 원인은 뭐구나?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을 잘 안 하는 병이구나. 합리적인 설명이죠, 그렇죠? 예. 이제 그렇다고 알고 있었어.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는 근본적 이유는 췌장에 문제가 있구나.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인슐린을 잘 생산 못해서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틀렸어. 당뇨병 환자들도 대부분이 어떻게 췌장에서 인슐린을 충분히 생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헷갈리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 췌장에서 인슐린을 충분히 생산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안 열리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왜 그럴까? 자. 여러분도 생각해낼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거 뭐 그렇게 대단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라야 이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순진할수록. 그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면 나오는 대답이야. 자. 인슐린은 충분히 생산이 되는데 문이 안 열린다. 그래서 인슐린이 가서 초인종을 누르는데도 불구하고 문은 안 열린다. 문이 고장 났다. 문은 고장이 안 나요. 문은 고장이 안 나. 뭐가 고장이 나? 그 문 말고 고장 뭐가 고장이 났었지? 예? 인슐린도 고장 없어. 인슐린은 진짜.
자, 그 인슐린은 정상적인 인슐린이 와서 눌렀는데 문이 안 열린다면 뭐 고장이요? 초인종 고장이지, 그래. 이렇게, 이런 천진난만함. 간단하게 생각하라고. 이게 조리가 딱딱 맞다고. 초인종에 문제가 있다. 이거를 알아낸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초인종에 무슨 문제가, 초인종이 어떻게 됐길래. 예. 네. 네. 자, 그래서, 하나, 세포를 다시 크게 하나 그리고, 자, 문이 열렸어요. 여기에 초인종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인슐린이 와서 눌렀다고. 그래서, 초인종도 검사를 해보니까 멀쩡하게 정상 초인종이야. 인슐린도 정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초인종에 무슨 고장이 있냐 하고 초인종을 다 들여다봐도 전혀 고장 없어. 그 아이디어는 맞았지만. 네. 그러면 자 이제 한 번 더 하세요. 한 번 더 어린아이처럼 대답하면 돼. 초인종도 멀쩡하고 인슐린도 멀쩡한데 이게 문이 안 열리면 어디에 문제가 있겠어? 초인종 소리. 응? 초인종 소리. 응. 그러면 인슐린과 인슐린이 초인종을 누를 때 뭔가가 잘 눌러지지 않도록 방해를 하는 뭔가가 있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들었다 보니까 아하 이 초인종에 덮개가 덮여 있어. 그래서 이 초인종을 과학자들은 인슐린 수용체라고 부릅니다. 인슐린 수용체로 부르고 이 덮개를 이제 이 덮어 가지고 인슐린이 와서 눌러도 둔해. 초인종 둔해. 그래서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물질이 덮개라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뭐라고 붙여줬냐 하면 resist란 말 무슨 말이에요? 에츠 반항, 저항, 반항, 반항한다. 뭐를? 인슐린을, 그래서 인슐린. 그래서 인슐린 반항 물질을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그냥 쉽게 덮개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덮개 훨씬 낫죠, 그렇죠? 그러면 이 덮개는 어디서 왔냐? 이 덮개는 이 레지스틴은 일종의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이 모든 단백질은 누가 생산해? 유전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덮개 생산 유전자. 자, 이런 물질들은 필요할 때 생산되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 이 초인종을 덮어놔야 될
필요는 어떤 경우에 발생해요? 예? 자, 보세요. 이 초인종이 인슐린이 와서 눌러줄 때 문이 활짝 잘 열리려면 맨날 에너지를 어떻게 많이 생산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에너지를 많이 생산할 필요가 있도록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운동을 하면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이 잘 열려야죠. 문이 잘 열리려면, 어떻게? 인슐린 생산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 문이 열릴 필요가 없도록 산다는 것은, 운동 안 하는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운동 안 하면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운동을 해야 문이 잘 열려가지고 혈당이, 당분이 들어와서 자꾸 태워가지고, 전기를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맨날 들어놓아서 텔레비나 보고, 뭐, 운동한다고 하는 거 보면 맨날 고스톱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에너지를 생산해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초인종을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면, 그거를 초인종을 손상을 입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초인종을 덮어준다. 덮어주는 게 필요하죠. 미국 사람들이 참 자기 차를 애껴요. 그래서 뭐 휴가를 일주일 가기로 했다. 비행기를 타고 그러면 차를 쫙 덮어놓고 갑니다. 왜 사용을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이 초인종을 사용하지 않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거를 덮어두려고. 그래서 운동 안 하는 삶을 살면 덮개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러면 덮개 만드는 즉 레지스틴을 만드는 유전자가 켜져.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물고기 열대어 물고기 수컷을 제거해 보니까 암컷 한 마리가 유전자가 암컷 지가 유전자를 어떻게 지제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가 수컷이 없어졌구나. 그 암컷 유전자를 생기를 보내서 탁탁탁탁 변화시킨다. 자, 이제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고 살면 덮개가 덮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그렇구나. 뉴스타트에 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내가 운동을 안 했어. 그럼 운동을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더 이상 덮개가 덮여 있어야 될 필요가 없고 무슨 필요가 생겨? 덮개가 없어져야 될 필요가 생기죠. 그러면 그 필요대로 덮개를 만들어내던 유전자는 꺼져버리고 그래서 덮개는 점점 없어져버리고 그 초인종이 안 덮여 있어 이제. 그러면 당뇨병은 낫는 거야. 박수. 그런 거. 뉴스타트는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낳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이게 뉴 스타트는 얼렁뚱땅 뭐 자연 뭐 치료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야. 이거는 유전자 의학을 쫙 배워보면 딱 낳게 되어 있는 거야. 이론이 확실해. 문제는 내가 그 이론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믿고 이렇게 실천에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 그것만 하면 돼.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 덮개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운동은 좀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기름기 있는 음식을 그렇게 좋아해. 예? 삼겹살에다가 막, 막 튀겨서 먹는 거, 막 아이스크림, 막 크림, 이런 것만 기름기 있는 게 맨날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그림 보여드렸잖아. 피가 끈적끈적해져 가지고 산소를 배달하는 적혈구들이 어떻게 서로 끈적거려서 붙어버려서 모세혈관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가 없게 되니까 결국 이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산소를 공급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산소가 안 들어오면 아무리 스파크가 와야 타요 안 타요? 안 타. 산소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 그래서 운동 부족에다가 산소가 잘 미토콘드리아에 배달되지 않도록 고지방 식사, 기름기가 많은 그런 음식을 주로 먹으면서 살면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데 문을 열어가지고 당분을 세포 안으로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 부족, 그 다음에 고지방 식사, 고지방 하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안 타요. 안 타면 세포가 그 연료, 당분을, 혈당을 문을 열고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문 닫아버리는 거지. 그 문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닫아버리면, 덮개를 만들어 덮어버리면, 그럼 당뇨병이야, 이게. 이거를 가르쳐 주고 뉴 스타트를 하라 그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뇨병 나버려. 그런데 맨날 주사 맞고 약만 먹고 있다고 그러면서 삼겹살 계속 먹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이야 지금. 그 답답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뭐예요? 대박이야. 이제 이렇게 되면 운동도 하고 싶어져. 그렇죠. 그래서 운동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알면 힘을 받아서 생기가 들어와서 운동도 하고 싶고, 또, 운동해보니까 역시 기분 좋네. 소화도 잘 되고, 엔돌핀도 나오고, 마음도 밝아지고, 이렇게 하면 낫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운동하고 건강식하고, 그래도 당뇨가 안 낫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안 날까?
운동도 하고 건강식도 해. 그런데 다 안 낫는 사람은 뭐가 안 들어와서 안 낫까? 생기입니다. 예. 네. 아시겠죠? 이 생기가 들어와야 타지. 그래서 이런 사람은 왜 생기가 안 들어올까? 예? 네?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거 말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 우울증. 그럼 그렇죠. 왜? 운동하기 싫어. 우울해. 그리고 또 우울증이 아니래도 어떤 사람이냐면, 당뇨병 나으려면 운동해야 된대. 하, 참. 그래서, 아이씨. 운동 안 하고 좀 낫는 법 없나? 그 운동하면서도 맨날 마음속에는 짜증나. 그러면 생기 안 들어오지. 그게 보세요. 모든 병이 다 똑같으니까. 병명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병 나을 수 있는 거는 생기야.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진선미 쪽으로 가고, 항상 악한 그 영적 에너지, 악한 영적 에너지는 뭐예요? 나를 자꾸 포기시키고, 나를 선택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리고 나를, 희망을 가지지 않도록,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어떻게, 내 마음에 자꾸 들여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거하고 싸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싸우기 위하여 이런 강의를 딱 해주면, 아하! 당뇨병은, 그러니까 당뇨병 약 아무리 써봐야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요. 혈압하고 똑같아. 혈압약 아무리 먹어야 고혈압 안 나. 그러나 뉴 스타트를 딱 하면 뭐예요? 안 나야 될 이유가 없어. 모든 질병은 우리 몸에 생긴 어떤 질병도 다 생기만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생기만 받으면 낫도록 하나님이 다 유전자를 만들어서 준비해 놨다고. 그래서 선택만 해. 그럼 내가 생기 보내줄게. 생기가 들어가면 네 몸 안에 꺼진 유전자 다 켜지고 망가졌던 거 복구가 되고, 그러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 다시 켜져서 우울증도 없어질 수 있고, 당뇨병도 없어질 수 있고. 당연한 얘기야. 이거는 무슨 기술, 이상구 박사가 만들어낸 어떤 기술이 아니야. 내가 만들어낸 기술이면 내가 돈방석에 앉죠. 이거는 생기를 주어서 낳는 건데, 이놈의 생기가 또 공짜네, 이거는. 생기도 이상구 박사가, 이 사람은, 나한테 1,000만 원을 줬으니까 생기를 줍니다. 하면 돈 방석에 앉지. 근데 생기는 이상구가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생기를 주는 존재는 이상구도 우울증 걸렸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낫게 해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공짜지.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만 하시면 당뇨병이 문제 없어요. 암은 시간이 좀 걸려. 그런데 당뇨병은 그죠. 뉴스타트 정말 착실하게 하시면, 당뇨병 금방 나버려요. 당뇨, 고혈압, 이런 거는, 예. 그래서,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당뇨 고혈압은 고혈압 환자는 별로 환영을 안 해요. 왜? 너무 쉽게 나니까. 예, 네. 우린 좀 더 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뉴스타트로.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병을 가지셨던가면, 생기 받고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올 때 무엇을 갖춰줘야 돼? 기본 여건, 기본 여건, 영양, 물, 운동, 물, 운동, 절제, 간단하잖아. 돈 들 것도 없어. 돈 써야 되는 것도 아니오.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데 그게 실천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럴까? 자,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 왜 나는 내 속마음을 하고 싶은데도, 왜 나는 담배를 끊고 싶은데도,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이제 그거를 이제 밝히는 단계가 거의 가까워 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대하시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갔다가 강의 녹화하고 저녁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